할렐루야. 11월 11일 수요 예배 구성진 집사님이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못했습니다. 이 비오는 저녁 수요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릴 줄 믿습니다. 저희 여자 셋이 찬양하는 거는 남자 한 분의 목소리가 빠진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힘드시지만 함께 크게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인 권석들 모두에게 사비부 사비부의 보호하심이 둘러 진쳐지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크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리 언제까지나.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은혜로 진노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주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수요예배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유럽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에 계신 안성옥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환 집사님과 안정은 집사님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현재 심장에 물이 차 있어서 빼는 중입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심장에 호수를 넣어서 물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능력 있는 의료진들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효과 있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치료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곡 부르신 후에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두 손 들고 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른 찬양, 또 저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든 이 상황에 우리 뉴욕돌픈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귀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가정가정마다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다시 한번 건강 회복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안성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과거에 주의 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의 손길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시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들 불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우한질고 병마 없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로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만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귀한 예배를 돕는 가브리엘 찬양단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옥토밭이 준비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70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기한 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일 저희가 우리 36주년 기념 행사 및 목사 안수 임직 예배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찬양팀과 뭐 성가대 또 가브리엘 중창단 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렸고요. 또 안내하신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통역팀, 뭐 방송실, 그 외에도 모든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고 또 그리고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70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69일에까지 공부를 했죠. 여기 이 이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부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어로 dozen, 한 다스 같은 그런 단어예요. dozen은 12개를 하나로 묶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샤부임은 7개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7개, 그러면 한 주, 7일이 모여지면 한 주, 그 개념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샤부임. 그래서 7개를 하나로 묶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 있고, 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1회라는 뜻은 일곱 개의 한 묶음이 70번이 있다는 거예요. 70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490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71회를 그냥 쫙 하나로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일곱 1회와 62일에 지나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1회가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1회와 62일에는 69일에잖아요. 그럼 69일에 어떤 사건이 있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선포된 때부터 69일에까지 어떤 일이냐면은 메시아가 일어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은 지난주에 배운 게 주전 458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공생애 시작하실 때까지가 69일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전 458년을 보니까 이 해가 안식년이에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래서 이때부터 안식년을 69번을 세니까 주후 26년이 됐죠. 근데 이 주후 26년이 언제예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30세 되시는 해.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 70일에가 예언한 그대로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후 26년에 69일에가 지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거기까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니엘 9장 26절부터 보시면 그 62일에가, 그러니까는 69일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62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는 끊어지시고 없어지신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눈에는 눈앞에는 지금 안 계신 거잖아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라고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제 69일에가 지났으면 마지막 한 일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한 이레가 바로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69일에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3년, 그리고 초대교회의 핍박,
핍박과 환란이 있죠. 이것이 한 일의 예표적인 그런 기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일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 9장 26절 보시면 지금 9장 27절에 한 일회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 전에 9장 26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회는 저만큼 떨어져 가 있고 그 중간에 사이에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뭐냐? 예를 들어서 성서가 훼파된다 그랬죠.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요. 전 세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종말이 홍수에 엄몰됨 같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죠. 그런데 제1차 대전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191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1940년에 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계속 전쟁을 통해서 제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로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3차 대전은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을 위한 전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종말이 올 때까지 전쟁은 끝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파괴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는 그 이유를 대셨죠. 뭐래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여기 권고받는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그러고선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빌라도가 이 사람 아무 죄 없는 것 같은데 그 피를 누가 감당할 거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이렇게 주 70년부터 1948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이런 환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9일에부터 마지막 70제일에 그 한 일의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종말이 그때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재림때로 그 한 일회가 미뤄지고 공백기간이 생겼는데 그 공백기간은 그럼 뭐냐? 그 공백기간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이 공백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는 기간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만 이렇게 완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된대요? 이제 구원이 이방에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백 기간은 이방인의 때예요. 교회 시대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이레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제가 안 썼네요. 첫 번째는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공백 기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지막 한 이레를, 한 이레니까 7년이잖아요. 그 한 이레를 7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을 다 찾아보셔도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큰 환란이라는 표현은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랬죠. 큰 환란. 또 계시록 7장 14절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큰 환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환란을 지금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이레하고 연결시켜서 7년 대환란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렇게 연결을 시키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그 큰 환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계속 1260일 혹은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42달은 뭐예요? 3년 6개월이죠. 3년이면 36개월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더하면 42달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친다면 42달이 1260일입니다. 그리고 역시 한때, 두때, 반때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반이면 3년 반이죠. 이게 다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표현들인데 이 큰 환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니엘서의 그 한 이레 중에 한 이레가 이렇게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딱 절반을 잘라서 중간에 예배를 폐한다, 제사를 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7년 대환란 한 이레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이레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환란,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지금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고 있죠. 전 3년 반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기간이고 딱 중간에 제사를 폐할 때가 옵니다. 모든 예배를 폐하고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더 극심한 그런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근의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희는 큰 세 번째로 이 전 3년 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3년 반은 언제 시작이 되고 그 전 3년 반 안에 어떤 사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두 증인의 말씀 사역이 전 3년 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 1260일은 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증인이 말씀 사역을, 말씀을 예언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게 전 3년 반의 시작이고, 그래서 전 3년 반 전체 기간 동안 두 증인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두 증인에 대해서 배웠죠.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이 두 증인이 말씀 사역을 하는 그 기간이 전 3년 반이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두 증인이 말씀 사역을 끝나면 그때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이 와서 두 증인을 죽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 두 증인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바로 전에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었죠. 그랬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두 증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먼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째로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 기간도 전 3년 반이에요. 이 펴놓인 작은 책을 전 3년 반 때 충분히 먹어야지만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후 3년 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 다 깨달을 때까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새신자들이 하나 깨달으면 더 전도 잘하죠. 그런 것처럼 먹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3년 반에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펴놓인 작은 책을 먹으려면 이 책이 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인봉을 떼는 기간도 전 3년 반입니다. 일곱 인을 떼는 기간도 전 3년 반이죠. 계시록 5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뗄 수 없어서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하나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일곱 인을 떼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2절에 힘센 다른 천사 다시 오시는 주님이 펴놓인 작은 책을 이번엔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인을 다 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먹였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전 3년 반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곱 인을 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또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14만 4천에 인치는 역사도 이때 일어납니다. 14만 4천을 이마에 인으로 치죠. 하나님의 인을 치잖아요. 그것도 전 3년 반 때 일어난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동방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와서 이 14만 4천, 곧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지금 세상 사방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은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외쳐 가로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 바람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고선 인치는 숫자를 보니까 14만 4천이다 나와 있죠. 그런데 계시록 9장 14절 가보시면 여섯째 나팔 때 뭐예요?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냐면 마지막 아마겟돈 3차 대전이 일어나죠. 이거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은 전 3년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14만 4천을 이마에 인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해 입은 여자가 여자의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해 입은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그랬죠. 지금 붉은 용이 이 여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해 입은 여자는 역시 마지막 때 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해 입은 여자가 양육받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 또 일곱 인을 떼서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다, 이런 게 다 양육받는 거 안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이마에 인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말씀 선포의 전 3년 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인, 우리가 이마에 받아야 할 이 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인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 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예요. 스프라기스. 이 인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떤 자래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안다, 내가 안다라고 인정해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침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소유권,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대적 보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다 라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유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14천의 이마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다는 것은 하나님 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거라는 것은 절대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또 이는 진짜 믿는 성도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받은 성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인이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로 스프라기스인데요, 책에 있었던 일곱 인이 있었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책을 봉했던 인이나 14만 4천의 이마에 치는 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책도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책이죠. 또 왜 인을 봉했어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진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그 인이. 근데 이제 그 인을 떼셔서 그 펴놓인 책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잖아요, 성도에게. 그 다음에 그 인은 어떻게 해요? 그 먹은 사람의 이마에 친다는 거예요. 이 책처럼 이 사람도 내 백성이고 내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고 진짜 말씀받은 성도다라고 내가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역사나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 역사나 같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는 뜻이죠. 이 책을 먹은 사람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5권의 저자 서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은 결코 저자의 신앙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 지금 어떤 책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책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시잖아요. 근데 이 책은 결코 저자의 신앙 인격과 분리될 수 없대요. 그래서 책은 저자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사상과 인격의 압축이다 그랬어요. 모든 신학, 신앙, 사상과 인격의 압축.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인으로, 일곱 인으로 인치셨었는데 그 책, 그 인을 떼서 그 책을 펼치셔서 그 책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의 이제 신학과 신앙과 사상과 인격도 그 말씀화 되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정해 주시는 거죠. 얘 진짜다. 그게 인침의 역사고 책을 먹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읽어보시면 그 저자 서문에 저는 성경 말씀의 신묘막측함에 매료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는 지난 인고의 세월을 감사와 은혜로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내적으로는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정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책을 먹었더니, 말씀 성경책을 늘 가까이 했더니, 평생 가까이 하셨더니 두 가지가 있었죠. 외적으로는 어떻게 됐대요? 지난 모든 인고의 세월을 감사와 은혜로 이기게 해주셨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모든 환난, 7년 대환란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됐대요? 거룩함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는 거룩함을. 우리가 사람은요, 이렇게 인생 살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당하면 대체적으로 강팍해지죠. 외적으로든 강해지죠,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면.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강팍해지잖아요, 내적으로는. 근데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이길 정도로 강해졌지만 안에는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랬죠. 어린아이 같이 그런 순진한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 말씀이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이 외적인 힘과 내적인 거룩함이 없으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먹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강하게 됐을 때 내적으로 그 거룩함과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 3년 반이 언제 끝나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붉은 용과 전쟁을 싸웁니다. 거기서 미가엘 천사장이 이겨요. 그래서 붉은 용이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올 때가 후 3년 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죠. 그래서 짐승이 등장하는 게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우리 성도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전에, 그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우린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책을 먹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는 그 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먹어서 말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 책이 완전히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이 뭐래요?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다르다. 율법을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책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또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도 있죠. 말씀을 읽어야죠. 우선 읽기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육의 신비에 기록해 주시려면 그 앞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죠. 우리 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주시는 그 돌판처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친수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항상 참석하셔서 직접이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든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책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다 입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다 능히 통과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71회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넓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편호인 작은 책,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격이 말씀화되는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마가 아버지의 생각과 사상으로 완전히 변하는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만을 붙잡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강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승리의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하늘 문을 열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다 제거해 주셔서 오직 은혜와 말씀만이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헌금은 나가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월 13일이 마지막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오후 2시 반, 유럽 시간으로 저녁 8시 반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2일,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2일이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감사의 조건, 비록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성도는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강제일교회의 구속사 온라인 세미나가 11월 23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제일교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재가 PDF 파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역장님들 통해서 그리고 기관장님들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저희 시간은 새벽 시간이라서 뭐 그 라이브로 보시긴 힘들겠지만 그 후에 유튜브에 남아 있을 테니까 다 방영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20일이 올해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그날 세례 및 학습 그리고 입교 예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례나 학습이나 입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이나 또 학부모님 계시면 사무실 우리 교육자 사무실로 12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나 학습이나 입교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서책 이 성경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이마에 인침을 받고 우리 육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한 뉴욕 늘 푸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